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크루즈 컨트롤 인생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맞춰주는 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속도에 맞춰두면, 세팅을 하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속도를 맞춰준다는 거죠.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인생은 편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이 내 인생 세팅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좀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들이 많이 있죠.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은 레이싱 인생입니다. 자동차 경주, 그 꼬린 지점 1등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엔진의 출력을 정말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면서 그 꼬린 지점을 1등을 승리를 하고자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 레이싱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넌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할 때에 어떤 성취감, 만족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인생의 경주, 달리기,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그래서 내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 앞에 내가 헛걸음, 허공을 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은 뒤로 하고 그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겠지 하는 정말 나태한, 너무나 게으른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인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죄의 사함을 받는 일,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셔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그냥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그 엔진의 출력을 탁 해서 정말 엔진이 터질 정도, 그냥 마라톤 선수가 죽을 정도로 다 힘을 다해서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휴식의 맛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것입니다. Strive. 힘써서,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힘써서, 더욱 힘써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할 일들을 더욱 힘써서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어려움들을, 그리고 환난을, 역경을 이겨내며 겪어내며 그 꼬린 지점에 1등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아름다운 것을, 믿음의 절제, 지식, 은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